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마쳤는데요.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의미가 있고 40이라는 숫자 안에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40년이나 40일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고 엎드려지고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마친 저희들은 이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드디어 30세 때 40일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때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40일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금식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이 시험은 2022년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올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험과 유혹을 구별해야 되는데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 육신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통과하면 완전하고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지만 세 가지 유혹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유혹은 사탄이 아주 예수님이 배고플 때 돌이 빵이 되게 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은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 라는 뜻인데 이게 뭐가 유혹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빵을 가져왔는데요. 번이죠, 번. 맛있습니다. 먹어보지 않아가 맛있게 보이고 향기롭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먹어라. 라는 건데 이게 왜 유혹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돌이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말씀,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시험 이면에 그 사탄의 유혹 이 밑에 있는 사탄의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라. 너가 너의 능력으로 빵에 필요한 빵을 다 먹어라. 자족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8장 2절부터 그분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3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분이 너희를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지금 이 빵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가 너희에게 광야를 이끌어갈 때 만나를 주신, 먹을 것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2세대는 만나를 그냥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냥 매일 아침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신명기,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내용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만나의 의미는 그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루치 주어지는 만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나를 막 다 모을 수 있다면 만나 부자가 생겼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게으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만나를 모으겠죠. 만나가 썩지 않는다면 그 만나로 다음날에 만나를 구할 수 없는 저녁에 배고픈 사람에게 10,000원만 주면 만나 줄게. 그 사람에게 10,000원 받고 만나 주고 이 사람은 만나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고 또 만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번 쫙 내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데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것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매일매일 먹이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는 하나님이 됨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저의가 무엇이냐면 너의 필요한 것을 네가 다 공급해 필요한 것을 네가 다 공급해서 가져, 그래서 너의 머릿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지워 라는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때 있었던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늘 2022년에 우리가 쉽게 좌절되고 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유혹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취했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필요한 거 스스로 채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뛰어내리라. 이것은 이 시험의 그 저희, 이 시험의 이면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일단 두렵잖아요.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살펴볼까요? 5절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이 뛰어내려보라라는 유혹에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사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에 대적하시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져오니까 본인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소 하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도 가져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항하시거든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마사라는 지명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기 전에 마사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광야에서 떠나서 마사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는데, 마사 지역, 즉 무리바, 마사라고 하고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목이 말라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움받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는 것을 반영하는 지명이 바로 마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했냐면,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즉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사탄이 높은 곳에 예수님을 이끌어서 여기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사가 그 발을 돌에 닿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가면,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까요? 안 붙들어 주실까요? 거 봐요. 벌써 의심하고, 벌써 목사님이니까 붙들어 주실까? 아니야, 사람이니까 떨어지겠지.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흔들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마귀는 말씀을 잘못 인용했어요.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혹시 안 받아주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심해봐라, 불평하고 원망 좀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었을 때 그날 아침에 뭐 먹었나요? 만나 먹었잖아요. 그날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날 오전에도 체험했고 그 전날에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목이 말라 갈증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즉시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사라는 지역이 다툼과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만나와 출애굽기가 주어지고 어디서 이 만나가 멈췄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이 있었을 때에 그 수확물을 입으로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철저하신지, 우리의 먹을 것이 딱 끊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그 다음날에 하나님이 만나를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잊게 하고 오늘 나에게 닥쳐있는 어려움에 집중하게 해서 의심을 가지게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날 이끌어가면 누구의 승리예요? 사탄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거봐 맞잖아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근데 진짜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라고 사탄은 인용을 하지만 91편 앞뒤로 보면 말씀이 다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91편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 안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을 명령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뱀이나 사자로부터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앞뒤의 말씀을 다 자르고 그냥 떨어지면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떨어져 봐라 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갈팡질팡 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그 전략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도 뚫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그냥 있으므로 그 비밀스러운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 그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쾌락이 좋고 좋다고 해도 허무하고 메마른 것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니까, 배설물과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는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2022년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의심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세 번째 유혹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귀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면에 있는 사탄의 전략은 내가 주인 되라, 영광 네가 다 받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라, 하나님을 불평해라, 영광을 다 받아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약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라는 시험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깜도 안 되는 시험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분명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죠. 도시에, 제가 어제는 도시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번 도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평택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절만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 한 번뿐이거든요. 한 번만 하시죠. 까짓것 한번 하고 다 받을까?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명기 6장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너희 종살이 하던 그것을 잊지 마라. 그 땅에 가서도 여호와 한 분만을 기억하고 다른 신들을,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헛된 영광을 네가 다 받아라. 네가 주인 되라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각각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신이라는 것은 헛된 우상인데요. 이 우상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말씀보다도 인간의 종교성에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결국 사람이 원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우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게 하고
계속해서 명예를 쫓아가게 하는데, 좋아요.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든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달려가요. 하지만 그거 달려가다 보면 그게 내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그것이 주인이 돼서 나를 조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의 내용은 하나님을 잊으라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빵을 만들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라 라고 하는 이 광야의 만나를 꼭 기억하시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로 낮추셔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라 라는 사탄의 전략인데 어느 지명을 기억해요? 시내산 가기 전에 맛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이거 결핍이 있다고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경배하라는 유혹의 내용은 너만의 하나님 우상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종살이 했을 때에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욕망으로 만들어진 부도덕함 그 우상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시험거리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시험과 유혹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이 시작할 때 맞사 무리바 생각하고요.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올 때 생각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잊을만 할 때 빵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도 2022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세상이 비교가 되지 않고 세상이 가치가 없어지며 하나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